기내 이벤트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를 선물 드리도록. 저기 울고 있는 친구. 저기 울고 있는 친구 몇 살이죠? 8개월이야. 8개월입니까? 자, 8개월보다 더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어르신. 뱃속에 들어있는 애. 자,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친구 나왔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친구. 자, 손 드셨습니다. 자, 얼마나 어리죠? 아, 이제 하려고요. 아, 이제 하려고요.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하려고라는 단어는 안 계십니까? 자, 오늘 만드실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뽑으셨나요? 거기에 적힌 상품을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승무원과 똑같은 가위바위보를 내주신 분들만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 put your hands up. 자, 오른쪽 왼쪽 승객 여러분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누가 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씨라고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욕을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똑같이 내신 분들은 모두 상품 뽑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준 씨의 상품을 뽑게 해주세요. 16열 오른쪽 왼쪽.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너무 늦게 내셨네. 자, 뽑으세요. 또 입 모양으로 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언니야? 누나야? 시전... 동생한테만 줘? 그리고 자, 시전도 그럼 누나 줄까요? 동생 줄까요? 유란 씨와 진호 씨가 어떻게 누나 가질래요? 동생 가질래요? 똑같은 모양의 가위바위보를 내주세요. 누나 가질래요? 성원입니다. 동생도 줄까? 인생도 줄까? 내가 안아준다고? 인생도 줄게. 고맙습니다. 100박수 축하드립니다. 추첨하시기 바랍니다.